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? 원래는 부사관. 아, 군인이셨고요? 네, 중사 달고 하니까 됐는데 이제 너무 회의감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나서 플렉스를 하신 거예요? 네, 그쵸. 다음에 뭐 이것저것 해보긴 했죠. 알바도 해보고. 그럼 지금 퀵플렉스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? 8개월, 9개월? 상현님, 그 월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?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. 그럼 솔직하게 거짓말 하려고 하셨어요? 그냥 얼마 번다고 얘기만 해주시면 돼요. 얼마 정도? 앞자리만 말씀해주세요. 9에서 많을 땐 1. 근데 그것도 외곽이 많은 라우트가 있고 지금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 라우트가 있는데 두 개의 라우트가 있다 보니까 이 두 개를 다 소화를 하려면 결국에 소분을 두 번을 해야 되거든요. 통소분. 통소분 두 번 한 값이라고 생각합니다. 빡센 걸 두 번 하니까? 네. 빡센 거 두 번 하는데 이 정도는 벌어야지 안 깝? 그 돈 다 어디다 쓰시나요? 기름값으로 거의 대부분 나가니까. 기름값으로 900? 900이 다 나가진 않는데 한 달에 기름값이 보통 얼마 정도 나오시는데요? 지금은 원래 팀장님이 타고 계셨 지금 타고 계신 거 그까지 같이 탔을 때는 250km 정도는 탑니다. 250km? 아니 하루에 250km라고요? 네. 이 하루에 250km면 기름값이 꽤 많이 나올 텐데. 그쵸. 저번에 그 전에 이제 그보다 더 외곽인 제부도가 있었는데 제부도는 가는 데만 한 30km? 캠프를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더 나가니까. 그럼 최고 많이 쓰셨을 때 기름값이 얼마나 정도 쓰셨나요? 계산은 따로 안 해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부도 탈 때 막 이럴 때는 제부도 끝나는 사람이 오래 걸리는 걸 아니까 어떻게든 붙어서 같이 해야 이제 라우트가 고전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쉐어도 가고 제 거 끝나고 쉐어 가고 그렇게 해서 맨날 12시에 끝났어요. 돈 미스 안 내려고 진짜. 끝끝내 기름값을 얼마나 썼는지는 이야기를 안 해주셨습니다. 이제는 그렇게 안 하시죠? 그런 라우트가 지금도 있다면은 지금도 해야겠지만 지금은 그런 라우트가 없어서 물량 터질 때 말고는 거의 안 해요. 저번에 한번 600개 정도 터져가지고 근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거 이상 나와가지고 그날은 엄청 힘드셨겠어요. 네, 근데 그날 발목도 안 좋고 이러니까 더 힘들었죠. 그럼 저 이제 남순님이 어디 계신지 남순님 제가 찾아가 볼게요.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촬영해준다 해놓고 전화를 받지 않던 남순님을 찾아왔습니다. 남순님, 저 오는지 알고 계셨나요? 아니요. 근데 되게 태연하시네요. 아니, 아까 전화드렸었는데 왜 안 받으신 거예요? 아까 전화하셨어요? 네. 모르는 척 하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저는 모르는 전화를 잘 안 받아가지고 왜냐면 이상한 전화들이 많이 와서 그 이상한 전화 중 제 전화도 포함인가요? 팀장님한테도 전에 한번 왜 전화 안 받냐 그래갖고 그런 적 있습니다. 저는 촬영하기 싫으셔가지고 안 받으시는 줄 알고. 아닙니다. 지금 퀵플렉스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? 제가 작년 3월 달에 HR 처음 들어왔으니까 이제 거의 1년 다 돼가죠. 그 전에는 혹시 어떤 거 하셨었나요? 저는 화물 일했습니다. 5톤차 한 10년 넘게 했습니다. 하다가 그만두고 이거 들어왔죠. 그것도 수입이 뭐 괜찮지 않나요? 뭐 그것도 똑같이 하는 만큼 하는데 부수적인 게 많이 나가죠. 차가 크니까. 근데 5톤 차가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몸이 좀 덜 힘들지 않나요? 그쵸. 운전만 하는 시간이 많으니까. 근데 왜 그만두신 거예요? 뭐 일단 버는 거 대비 나가는 것도 많고 움직임이 좀 덜하다니까 사람이 좀 나태해지는 것도 있고. 보통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오나요? 5톤은? 보통? 하는 거에 따라 다기는 한데 그다음 1,000만 원 이상은 하죠. 나가는 돈은 얼마인가요?
나가는 거는 일단 기름값 수리하면 기본 한 50에서 100만 원은 꾸준히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. 거의 한 40%? 40%가 나간다고요, 그러면? 35% 기름값이 일단 많이 나가잖아요.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집에서 나와 생활하다 보니까 알아보다가 저도 유튜브 보고 어떠세요? 유튜브 보고 오셨는데 아 속았다 이런 생각 하셨나요? 속았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. 어렸을 때 택배 잠깐 했었거든요, 기사로. 그래서 이제 뭐 퀵플이 뭔가 해갖고 왔는데 처음엔 좀 어려웠는데 하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. 처음엔 적응하실 때 좀 많이 힘드셨겠어요? 그리고 저는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, 옛날에 택배할 때. 오래전에 하셨었겠어요? 한 23살? 24살? 그때 택배 기사 잠깐 했었어요.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어떠신가요? 지금 훨씬 편하죠, 옛날에 비하면. 그 평택 캠프의 분위기가 네. 굉장히 지금 좋더라고요, 아침에 보니까. 평택이요? 네. 아 화성.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비결이 있을까요? 다 팀장님 덕이죠.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분위기도 많이 이끌어가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하시니까 팀장이 너무 힘들게 일하시는 것 같아서 좀 그게 안타깝죠. 화성캠프의 모든 분들이 꼭 넣어달라는 내용이 있어 급하게 넣게 되었습니다. 화성캠프의 염원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. 아, 저희 화성그룹에 참 멋진 친구가 한 분이 있는데 네. 이분도 이 부부들이 둘이서 같이 하는 거 되게 부러워해요. 아 진짜요? 자기도 같이 하고 싶다 하는데 아직까지 상황이 혼자여서 좋은 분이 계시면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면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좋은 사람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. 누구죠? 구남수 저기 우리 팀원 사람이 참 성실하고 네네. 열심히 하고 항상 그 팀원들에 좀 부족한 건 자기가 먼저 생각해가지고 쉬는 날도 나와가지고 물건도 옮겨주고 하는 그런 좋은 분이죠. 남수님은 어떤 분을 좋아하시나요? 제가 보기엔 여자분 다 좋아할 것 같은데요. 그래도 아 그래도 뭐 같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일을 좀 이해를 많이 해주고 같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이면 가장 좋겠죠. 국적 상관없나요? 아 국적이 중요하겠습니까? 저의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국적은 크게 중요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성별은? 성별은 틀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저 우리 구남수 회원님 올해 2024년도 검은 토끼에는 꼭 짝을 만나서 같이 여기 지금 현재 50%의 부부팀인데 화성팀이 60%를 넘어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. 구남수 화이팅! 구남수 사장님 좋은 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 구남수 사장님 아 공격 응원합니다. 국적은 상관없고 어? 열심히 해서 사시고 하시니까 좋은 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 우리 남수 형님 진짜 좋은 남잔데 아직까지 결혼을 못했습니다. 다른 건 다 필요 없으니까 몸만 오시면 됩니다. 누구든 우리 남수 형 부재 좀 해주십시오. 사랑합니다. 남수님 좋은 사람 만나세요. 제발 꼭.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. 믿음직하고 듬직하고 일단 정직하고 뭐 더 있나요? 거기다 성실하기까지 한데 최고입니다. 최고. 아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.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납니다. 구남수 화이팅! 안녕하세요. 거의 끝나셨네요. 아니 이제 거의 마지막이에요. 5시도 안 됐거든요. 저희는 점심시간도 있어요. 1시간. 밥 먹고 1시간 정도 쉬어요. 아 진짜요? 근데 이렇게 일찍 끝나실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? 두 명이서 하잖아요. 그래서? 봉이 5개인데 2개만 각자 하면 끝나요. 화성 캠프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잖아요. 그 비결이 뭘까요? 비결이라는 뭐 다른 건 없고 그냥 사람들이 다 좋은 일인 거죠. 처음에 힘들게 고생들 많이 해가지고 이제 팀원들이 더 추가가 돼가지고 좀 여유들이 많이 생긴 거죠. 처음에는 커피 먹고 그럴 시간조차 없었어요. 그리고 거의 뭐 초창기 할 때는 10시 전에 끝나본 적이 없어요. 저도 맨날 12시 집에 못 들어가고 옆에서 그냥 자고 아침에 또 일찍 나와야 되니까 그런 게 좀 힘들었는데 그땐 진짜 힘드셨겠어요. 그래서 지금 나는 여유가 좀 생기니까 사람이 여유가 생기면 또 마음도 좋아지잖아. 혹시 전에는 어떤 일 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? 전에는 무역업 했었어요. 무역업이요? 그 문장에서 자동차 부품 수출을 하는 거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택배 일은 이게 처음이셨던 거예요? 네.
사업만 했었어요 저는. 그럼 처음 적응하시는데 얼마나 정도 걸리신 것 같으세요? 제가 적응하는데 한 2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두 달? 네. 어떤 게 저 처음에 제일 힘들던가요? 모르겠어요. 젊은 사람하고 틀리게 조금 나이가 있어서 모르겠지만 이게 종호수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1등, 2등이 막 헷갈리고 그랬었어요, 처음에. 1등 꼴, 2등에도 많이 갖다 주고. 처음에는 급하게 빨리 하려고 막 되게 서둘렀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수가 많이 생긴 거예요. 조금 빨리 하려고 하다가 정정돼서 뒤처리하고 이런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. 이 일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적응을 하고 계신 분들 그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으신 말 있으실까요? 저도 뭐 일을 이것저것 참 많이 해봤는데 택배 일을 되게 처음에 쉽게 생각했어요. 그냥 뭐 단순히 그냥 써있는 것만 갖다 주면 되지 않겠냐. 꾸준한 게 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. 모든 일은 처음에 다 쉽지 않잖아요. 근데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잖아요. 그러다 보면 자동으로 아, 네. 익숙해지나요? 뭐든지 처음엔 다 쉬운 일은 없잖아요. 저도 택배를 생계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늦게 나 이런 직장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. 어떤 게 괜찮은 것 같으세요? 뭐 가끔 보니까 캠프마다 뭐 이게 들어가는 입찰 시간도 틀리고 한데 일을 하는 거에 비해서 대가가 좀 센 것 같아요. 대가가 좋다고 하셨는데 일하는 거에 비해서 네. 월 수입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? 저희는 뭐 많이는 못하고 월 수입은 뭐 될 것 때문에 한 700 정도? 둘이서? 그게 많이 못 버는 건가요? 못 버는 거죠. 이만한 일도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. 뭐든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해본 사람들이 더 제가 하는 말이 맞다 할 겁니다. 쉽진 않죠. 뭐 어떤 일이든 쉬운 건 없는데 하는 거에 비해서는 대가는 정말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. 솔직히 조금 더 일찍 시작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했어요. 아 진짜요? 혼자 한다고 해도 수익 500 정도는 충분히 될 수가 있는 일입니다. 그리고 회사 부장한테도 뭐 부장급 이상이나 돼야 월 500 정도의 월급을 받잖아요. 처음에 몸도 많이 아팠어요. 하면서 처음에 몸도 많이 아프셨다고요? 네. 이런 거 아파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돈이 보이잖아. 내가 조금만 더 하면 하루에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더 버는 게 한 달을 따지면 만만치 않은 돈이잖아요. 네.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더 버는 게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벌 수 있으니까. 근데 이런 게 없다는 거지. 어디 직장 생활해가지고 내가 조금 더 한다고 돈 더 받는 데는 없잖아요. 지금 100원이 돼가지고 물량이 조금 아쉬울 때가 많아요. 처음에는 300개도 돼지 고쳤었는데 이제는 한 500개도 그냥 아무 걱정이 안 되게 할 수 있어요. 계속 같은 걸 반복을 하니까 처음에 들어간 입구나 위치 이런 걸 모르니까 많이 시간이 걸려요. 하면 할수록 점점 시간 단축되고 빨라질 수밖에 없잖아요. 이제. 단지 다른 사람들이 좀 많이 무시하고 그런 좀 아쉬움이 있으면 남 눈치보면 살 수는 없으니까. 화성 캠프에 팀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. 아프지 말고 계속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몸 아프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. 1차 화이팅. 마지막으로 팀원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. 아, 팀장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. 왜요? 욕? 영상 보시면 알아요. 욕? 아니요. 아니 뭐 저야 뭐 기분 좋게 즐거운 분위기에서 일해주시니까 감사하고 어차피 힘든 일 하는 거 같이 웃으면서 하면 좋잖아요. 그래서 저도 와서 몸도 몸은 모르겠는데 마음 편하고 그렇습니다. 아무튼 고맙습니다. 사랑해요.